산림분야 고용박람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산림산업이 목재 생산에서 벗어나 휴양과 치유산업으로 확장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하나뿐인 산림 특성화 학교인 한국산림과학고입니다.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산림 분야 고용 박람회가 교정에서 열렸습니다. 해외 산림 진출 기업과 목재 업계 등 10여 개 기업과 단체가 기업 설명회를 갖고 현장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해외 그런 산림 조성 사업 이런 거에도 해보고 싶고 또숲 해설가나 이런 쪽으로 일도 해보고 싶어요.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해온 특성화 학교가 첫 취업 도전에 나선 겁니다. 이 학생들이 산림 분야에 실습도 많이 했습니다. 기업체에 가서도 잘 적응해서 열심히 잘할것 같습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과 국립 테라피 단지 조성과 개장에 대비해 전문 운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봉화와 영주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가 산림 분야의 일자리 수를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한 25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더, 이번 정부에 약 3만 5천 개 정도를 더 확대를 해서. 그동안 지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산림이 지역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